자연 속에서 몸의 감각을 깨우는 맨발 걷기 열풍. 신발을 벗고 맨발과 땅이 맞닿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더 건강해지기 위해 맨발 걷기를 택한 사람들. 나에게 맨발 걷기는 생명이다. 맨발이 저한테는 의사예요. 본인이 건강해지고 주변이 건강해지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직이 막 펄펄 올라갑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는 모두에게 좋은 운동이 아니다. 그렇게 할 때 아프세요? 네. 맨발로 걷다 보니까 신발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발바닥에 있는 신경이 많이 눌리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신발을 다 벗어 던지고 맨발로 막 한 시간씩 걷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나도 걸어볼까 하는 마음과 달리 꽤 복잡한 우리 발의 속사정. 내 발을 제대로 하는 것부터가 맨발 걷기의 시작이다. 제대로 맨발 걷기, 건강한 발의 비밀을 알아본다. 충청남도 태양군. 산책하기 딱 좋은 해변을 찾았습니다. 선선해진 날씨와 잔잔한 파도까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78 류승택 씨는 매일 시외버스를 타고 40분을 달려 이곳을 찾고 있답니다. 익숙한 듯 신발을 벗고 걸을 준비를 하는데요.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아래쪽만 새까맣네요. 예, 네, 아이고 보이네요. 새까만 입이. 새까맣게 그을린 발은 그간 맨발 걷기의 증표. 벌써 1년째 맨발로 걷고 있답니다. 건강에 좋다는 입소문에 시작했는데 몸에도 변화가 생긴 겁니다. 부드러운 모래의 감촉과 출렁이는 물살을 느끼며 걷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데요. 한번 나오시면 얼마나 걸으세요? 한 시간 반. 시간 가는 일이고 그래서 자기 하게 하면 되겠어요. 갔다가 오려야지 이게. 딱 한 시간 반. 맨발 걷기에 가장 좋은 점은 오직 걷는 데 집중할 수 있다는 것. 걷다 보면 맨발로 걷는 다른 사람들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걸은 지가 이제 한 3개월 전에 젊음이 오는 것 같아. 문득 그간의 기록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4,000보 걸었네. 어제도 12,000보 걸으셨고 18,000보 걸으셨네. 매일 10,000보가 훌쩍 넘는 기록. 대부분 맨발로 걸은 건데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매일 1시간 이상 걷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하는 건 그만큼 맨발 걷기에 효과가 있기 때문. 사람이 모든 병이 그러면 스트레스가 원인인데 그래도 하기 전에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게 바닷물이 걷지 않는 것으로 스트레스가 안 달려고 그거 아무 전혀 없어져서 그래서 편해. 은퇴 후 평온한 날만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녁에 고향 친구들 서너 명, 세 명이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했는데 삼겹살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유난히 땡기더라고 많이. 그래가지고 잘 먹고서 집에 와서 잤는데 그러는데 12시도 먹어가지고 마트에 여기 설사 기운이 있어가지고 화장실 갔는데 한번 갔다 오는데 또 이렇게 또 가고 싶어요. 4시까지 화장실을 8번이나 갔어요. 근데 거기서 CT를 찍어보니까 췌장에 그 문혹이 있는데 췌장암이 일어났어요. 췌장암 초기로. 암 선고였습니다. 초기에 발견해 수술은 잘 마쳤지만 죽음의 문턱에 섰던 충격은 컸습니다. 여전히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 예, 면역 치료제요. 이게 면역 치료제. 예, 하루에 세 번씩 계속 먹어요. 이게. 수술 후 건강 회복을 위해 류승택 씨는 맨발 걷기를 택했습니다. 그러자 무기력했던 일상에 활력이 생기고 밥맛도 좋아졌는데요. 스스로 체감한 효과에 맨발 걷기는 빼놓을 수 없는 일과가 됐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그냥 머리가 개운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상쾌하지.
지금 이제 가을에 가서 이렇게 푸르는 무엇처럼 그렇게 마음 상태도 평온해져요. 걷지 않으면 그냥 아주 깜깜해 이제 하루라도 앉는 가름을.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 10개월 전 췌장암 수술을 했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경과가 좋은 편이긴 하지만 긴장되는 순간. 췌장암은 저희가 이 구멍 여기 몇 개 뚫어서 우리가 로봇으로 했네요, 그죠? 예, 예. 수술한 지 지금 6개월 넘고 나서 찍은 CT도 보면 지금 잘 그 아물어 있고 뭐 재발의 흔적 없이 지금 잘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로 췌장 앞쪽에 보이던 암 덩어리를 제거했고 현재 전이 없이 깨끗한 상태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췌장암은 일기여도 이제 항암 치료하는 게 표준 치료예요. 근데 저희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또 연세도 있고 항암의 부작용과 효과 대비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항암 치료 않고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컨디션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보시다시피 되게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아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 맨발 걷기를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무리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런 어떤 뭐 건강을 위한 어떤 액티비티를 찾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가 항암 치료 중에 그런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면역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약간 좀 조심해서 좀 부드러운 흙이나 뭐 진흙을 밟는 게 좋을 것 같고 무리되지 않으면 뭐 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맨발 걷기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의 이론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나도 한번 걸어볼까 맨발 걷기를 시작한 사람도 많죠. 화창한 날씨와 함께 전국 곳곳 맨발 걷기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하나둘 생겨나던 맨발 걷기 명소. 전국 지자체에서 조성한 맨발 걷기 길은 어느덧 200개가 넘어섰습니다. 맨발로 걷기 전과 후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막상 걸어보니까 나한테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걸 내가 한 1년 정도 걸으면서 느끼는 게 일단 삼잘,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거. 이게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되니까 다른 게 다 필요가 없어요. 평소에 제가 다리가 많이 잘 부었거든요. 맨발을 시작한 이후로는 전혀 종아리가 붙질 않아요. 활력이 생기고 건강해지는 느낌이요. 노화가 굉장히 더뎌지는 것 같아요. 느낌으로 거울 볼 때. 꼭 자신을 지켜주는 그러니까 지킴이 큰 뭐 힘인 것 같아요. 교정을 했고요. 저희 회사가 이제 1만 명 정도의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을 꽉 누르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어깨를 비시면 자, 제 어깨는 펴져 있나요? 네. 자, 제 발가락 보이시나요? 자, 무릎에 충격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디뎌보니 시원한 흙의 촉감에 기분도 맑아진답니다. 맨발로 걸으면요 발에 지압이 되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되고 머리도 맑아지고 여러모로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맨발로 걸으면 실제 우리 몸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발은 26개의 뼈, 19개의 근육, 33개의 관절과 104개의 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발은 인체의 무게를 지탱하는 동시에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걸을 땐 발 뒤꿈치가 먼저 바닥을 딛고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은 뒤 발 앞쪽에 체중을 싣고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발뼈와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이는데요. 하지만 신발을 신게 되면서 우리 발 근육 움직임은 줄게 됐습니다. 신발이 발의 섬세한 근육을 가두게 된 건데요. 우리의 발 근육은 걸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걸을 때 쓰이는 근육을 세세하게 짚어내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맨발로 걸을 때와 신발을 신었을 때를 비교할 건데요. 근육에 부착한 센서가 각 근육의 힘이 전해지는 과정과 그 힘의 강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맨발과 신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맨발로 걸을 때는 안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단하고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지면을 접지했기 때문에 지면 발력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면 발력은 바닥에 힘을 가할 때 생기는 반작용의 힘. 맨발 걷기와 신발 걷기의 차이를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습관적으로 맨발로 걷는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걷는 사람에 비해 발바닥 면적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맨발로 걸을 때 발 전체의 압력이 고르게 분배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즉 맨발로 걸을 때 발에 더 단단한 힘이 들어간다는 건데요. 맨발로 걷다 보면 울퉁불퉁한 지형지물에서 발을 보호하고 경사면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보폭이 좁아지면서 걷는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이때 평소에 잘 쓰지 않던 발 근육들이 쓰이고 발바닥을 지지하는 접지력과 균형감각이 살아나게 되는 건데요. 맨발을 걷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발의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개발시킬 수 있고 활성화시켜서 나중에 안정성, 균형을 잡는 안정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데요.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그 앞에 방송 원고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거요? 네네. 이거 듣는 거에 어렵지 않죠? 네. 네네. 그 종이를 한 장씩 이렇게 넘겨봐 주시겠어요? 이거요? 네. 정말 쉽죠? 예. 아무것도 아니죠? 예. 네. 이거를 만약에 네. 발로 한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발로요? 네. 발가락으로. 일단 발로는 짚는 거부터 저는 못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우리 손은 감각이 발달되어 있고 섬세한 운동도 가능하지만 발은 그렇지가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직립보행하고 연관이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연관이 아주 많은데요. 우리 인류하고 비슷한 그 영장류들은 나무를 타는 데 있어서 네 발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을 마치 손처럼 나뭇가지를 쥐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발과 손의 구분이 확연히 달라지는 거죠. 발은 신체를 지탱하고 잘 딛고 걸을 수만 있으면 돼요. 굳이 섬세한 동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 두 발이 보행을 책임지기 때문에 이 두 손이 보행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이 굉장히 섬세한 동작까지도 가능한 거죠. 저는 수술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 맨발 걷기란 뭔가 우리가 예전에 신발 신기 전에 이전 상태로 뭔가 발 감각을 깨닫게 하는, 다시 되돌리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완전히 원시 상태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발의 고유의 기능과 감각을 조금 회복시키자라는 개념이겠죠. 우리 요즘 신발이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그쵸. 운동화를 생각해보면 쿠션도 아주 푹신푹신하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편한 만큼 우리 발의 고유의 기능, 고유의 힘을 다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발 고유의 기능이 약간씩 약화되고 퇴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관련 연구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2021년에 세계적인 과학 저널이죠.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요. 기능적인 부분이 최소화된 신발, 그러니까 미니멀 신발을 신고 6개월간 생활한 사람들은요. 이 발 근력이 평균 57% 향상됐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균형 감각이 개선되면서 이 낙상의 위험도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발을 신고도 잘 걸을 수 있는데 맨발로 걷는 게 특히 더 좋을지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맨발 걷기와 신발 걷기, 효과가 얼마나 다를지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참가자 모집을 통해 4주간 몸의 변화를 측정하는 걷기 프로젝트를 진행해볼 건데요. 4주간
5명씩 한 그룹은 맨발로 걷고 한 그룹은 신발을 신고 걸은 뒤 한 달 뒤 변화를 확인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좀 산책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신청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요즘에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신발보다는 운동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좀 이제 땅을 밟는다는 게 이제 새로운 느낌이잖아요. 좋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발 엑스레이 촬영, 혈액 검사를 포함해 전반적인 신체 지표를 알아볼 수 있는 기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발 근력 변화를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장비가 등장했는데요. 하나, 둘, 셋. 시작. 네, 최대한. 하나, 둘, 셋. 네. 과연 한 달 걷기 이후 우리 발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검사 후엔 개별 면담도 진행됐습니다. 걷기 전 발 상태를 진단해 봤는데요. 엄지 발가락 발등뼈가 굉장히 길어요. 아, 예. 자, 발을 보면요. 자, 살이 빠지면서 발바닥도 나이 들면서 쪼글쪼글해지거든요. 네. 이 지방 패드가 좀 얇아져요. 아, 예. 이렇게 누르면 푹 들어간 게 한참 동안 안 나오죠. 예. 발가락을 곧게 펴서 꾹 눌러 보세요. 그 상태로 엄지만 번쩍 들어 보세요. 엄지만 쭉 들어서 올려보세요. 두 번째는 끌려 올라가지 않게 누르고 얘가 분리가 돼야 돼요. 응? 왜 붙어 자꾸? 둘이 되게 친하네. 제가 이제 지난 7월에 암 수술을 했어요. 신장암 수술을 받았고 네, 일기여서 수술 후에는 이제 지금 추적 관찰만 하고 있어요. 이제 수술하고 얼마 안 돼서 근육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근육이 많이 증가됐다는 것을 좀 그런 결과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유혜선 씨는 평소 발 통증이 있어 꼭 치유하고 싶어 합니다. 발에만 자극이 있다면은. 이 발로 이 손으로 여기를 붙잡고 여기를 꺾어 보세요. 그리고 이 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밀어 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걷다 보면은 이제 여기에 무리가 가면은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아프세요? 아우, 네. 아파? 다 아픈 거 아니에요, 원래? 이게 원래 건강하고 부드러우면 이렇게 스트레칭한다고 아프지 않아요. 아, 그래요? 얘를 눌러보세요. 이렇게. 아니, 아니. 자기 힘으로. 발가락 힘으로. 새끼 발가락을 내려보세요. 네. 아니, 지금 나이가 36인데. 어? 우리 몸통에 코어 근육이 있듯이 발에도 코어 근육이 있습니다. 복근을 만들듯 자극을 줘야 풋코어가 발달하는데요. 제가 시범을 보일까요? 네,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꾹 누르고 엄지만 딱 들어보세요. 어떻게 올렸어요. 살살 된다. 그지. 좀 더 번쩍. 엄지 1등. 제가 이제 출산을 세 번을 하고 하다 보니까 걸을 때 골반이 좀 이렇게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골반이 좀 이렇게 통증이 약간 있어요.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맨발 그룹과 신발 그룹 총 10명의 참가자는 4주 동안 매일 1시간씩 걷고 그날의 운동 기록을 공유했습니다. 오늘 엄마랑 같이 맨발 걷기 하러 왔습니다. 왔다 갔다 한 5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날이 선선하고 바람도 슬슬 불고 걷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더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휴일은 물론 궂은 날씨도 가리지 않고 걷기에 열심히 참가자들. 신발 그룹 역시 일과를 쪼개 운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덧 걷기 3주차 중간 점검에 나섰습니다. 아들만 셋 유혜선 씨는 매일 아침 전쟁을 치릅니다. 오케이. 가자 이제.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하지만 아이 셋을 돌보는 게 보통 힘든 일은 아닐 텐데요. 왼쪽 허벅에 주의하세요. 약 먹으면 계속. 되게 바쁘시네요. 네, 그렇죠. 아침에 애들 깨워서
밥 먹이고 태민이가 우리 엄마보다 준비시키는데 시간이 그래도 좀 잠시 후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오케이 갔다 와. 아 아이들이 쑥쑥 크는 사이 몸 이곳저곳 통증도 찾아왔는데요. 새아이 등교 미션 완료. 곧장 집 근처 숲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직후의 시간을 자신을 위한 운동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이제 아이들 다 보내고 이제 이 자연 속에서 걸으면서 이 풀냄새 맡으면서 걸으니까 되게 기분도 좋아지고 피곤하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나에게 집중하며 맨발로 걷는 시간은 힐링 그 자체. 특히 맨발에 느껴지는 감촉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니 평소에 보이지 않던 풍경도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이렇게 막 화려하게 막 잎이 큰 것보다 그림 같은 그런 작은 작고 귀여운 그런 꽃을 좋아하거든요. 꽃 보면서 이게 아 오늘 또 예쁜 꽃 없나 이러면서 보고. 맑은 공기와 함께 초록의 풀숲을 보며 걷는 시간. 발의 감각을 깨우면서 내 발의 소중함도 알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발도 마찬가지로 손처럼 늘 안 쓸 수가 없는 건데 내가 진짜 좀 소홀하긴 했구나. 계속 좀 손처럼 발도 손과 같이 관리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문질러주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걷고 있는 혜선 씨.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신장암 수술 이후 건강 회복을 위해 운동 중인 김신희 씨. 수술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때라 상담 후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걷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좀 힘들었는데 30분 정도 하다가 시간을 조금씩 늘려서 1시간을 넘기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여기 자연 경치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힘든 줄은 모르겠어요. 곳곳에 맨발 산책로가 조성된 만큼 운동 후 발 씻기도 편리합니다. 준비할 건 건강한 마음과 수건 한 장. 김신희 씨에겐 맨발 걷기가 어떤 효과를 줄까요? 어느덧 4주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그간 노력한 결과를 확인할 시간. 걷기 전과 똑같은 검사를 통해 몸에 변화가 있는지 전후 비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발에 암 수술 후 발 근육이 유난히 약했던 김신희 씨. 앞으로도 이렇게 발가락을 들어보세요. 쫙, 어유 잘 되네요. 지난번에 되게 못하셨는데 아주 힘이 잘 들어오네, 그죠? 운동 전과 후 확연한 변화가 눈에 띕니다. 발 초음파를 통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발 근육 두께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혈액 검사 결과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에 들어오는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맨발 그룹과 신발 그룹 두 그룹 간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두 그룹의 체성분 변화를 평균 수치로 비교해봤습니다. 양쪽 모두 걷기 전보다 후가 나아졌지만 그룹 간 차이는 미미했는데요. 발 근육 변화 추이는 조금 달랐습니다. 발 근력 측정 결과 맨발 그룹이 신발 그룹보다 근력이 두 배 상승했고 우리 발의 안정적인 움직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엄지 벌림근 면적은 맨발 그룹의 상승폭이 확연하게 컸습니다. 맨발로 걷게 되면 신발의 보호가 없이 이 노면에 우리가 그대로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한 노면에 우리가 맞춰서 중심을 잡아야 되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금씩 더 발가락에도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육 하나하나에도 조금 더 자극이 되는 거죠. 특히 어르신들 낙상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균형감각 운동을 해야 된다, 근육을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발바닥에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는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런데 이 발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실험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입이 다물어지질 않네요. 기대 이상으로 네, 좋게 나와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구나. 내 몸은 정확하구나. 운동량이 늘면서 신체 지표도 발 근력도 향상됐습니다. 여기에 맨발 걷기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변화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 하면서 이렇게 자연을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잠도 조금 더 잘 자는 것 같아요. 잠을 잘 못 잤었는데 잠을 더 훨씬 잘 잔 것 같아요. 맨발 걷기를 하면서는 한 그래도 6시간? 네, 6시간 정도는 중간에 안 깨고 그냥 쭉 자고. 평소 숙면을 하지 못한다는 박한얼 씨와 함께 특별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해보고 수면의 질과 호르몬 변화를 비교해 볼 건데요. 또 다른 불면증 사례자도 실험에 함께했습니다. 수면의 질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수면 다원 검사. 오늘 머리에는 한 6개 정도 탐지 전극 붙일 거고요. 그다음에 눈 옆에도 오늘 눈의 움직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눈 옆에도 센서를 붙일 겁니다. 먼저 수면 시 뇌파와 몸의 움직임, 심장 박동 등 세밀한 변화를 측정해봤습니다. 현재 수면 상태는 어떨까요? 수면의 효율이 떨어져 있으신 상태였습니다. 즉, 누워있는 시간 대비 실제 잠을 잔 시간이 굉장히 짧았고요. 잠들기 어려워서 수면 잠복기가 정상보다 길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불면증 증상이 확인된 두 명의 참가자. 2주간 1시간씩 맨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걷는 시간. 과연 수면에 영향을 줄까요? 2주 후 진행된 검사. 박한얼 씨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농도가 감소했습니다. 여성 참가자 역시 같은 변화를 보였는데요. 확연히 낮아진 코르티솔 농도, 수면 상태는 어땠을까요? 잠자다가 자주 깨는 일이 너무나 빈번했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었는데 맨발 걷기 2주를 하고 난 뒤에는 그러한 각성의 빈도와 시간이 좀 짧아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화할 순 없지만 두 사람 모두 맨발 걷기를 하고 난 뒤 수면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낮 시간에 햇빛을 보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각성도를 높이거든요. 낮 시간에 각성도가 높아지면 야간에 수면의 요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맨발 걷기 자체가 그 행위를 하는 시간에 우리가 오롯이 좀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또 야간의 수면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맨발 걷기는 주의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맨발 산행 이후 제대로 걷는 것도 힘들어졌다는 김준영 씨. 마라톤을 즐길 만큼 건강했지만 이젠 다시 뛰는 게 소원입니다. 이게 혈액순환이 되는 건지 알고 그렇게 밟고 다녔는데 그렇게 한 3, 4일 밟았나? 맨 처음에 화끈거릴 때 100m만 걸어도 화끈거렸어요. 막 불난 것 같지.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얼음팩을 대고 살았어요, 그냥. 맨발로 며칠 산을 오르고 난 뒤 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걷지 못할 정도의 통증이 찾아왔고 1년 반째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지간신경종, 그다음에 중족골통, 뭐 별의별 하여튼 4, 5가지 진단을 들었어요. 그간 안 해본 치료가 없습니다. 발 상태에 맞춘 깔창과 신발까지 들인 시간과 비용도 엄청난데요. 제가 다치고 나서 비용만 뭐 깔창 비용, 그다음에 운동화 비용, 충격파나 뭐 레이저 치료나 뭐 이런 각가지 치료를 다 해서 모르긴 몰라도 1,500에서 2,000 정도 들었을 거예요, 제가. 그저 건강해지려 맨발로 걸었을 뿐인데 생각지 못한 화가 찾아온 겁니다. 애써 취업한 직장도 그만둬야 했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사람들 만나면 이게 걸음걸이가 이상한 걸 보여주기 싫더라고요. 제가 집안에만 갇혀 있고 좀 우울증도 네, 생긴 것 같더라고요. 1년 반째 네, 일도 못하고. 근데 지금도 산에 가면은 그 맨발로 걷는 분이 간혹 보여요. 가서 아 제가 이렇게 다쳤으니까 진짜 조심하게 하시라, 좀 경각심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좀 응하게 됐죠. 맨발 걷기로 효과를 봤다는 사람이 많은데 준영 씨에겐 왜 맨발 걷기가 독이 된 걸까요? 준영 씨 발에 그 답이 있습니다. 좀 걷어보시고요. 네, 힘 빼고 편안하게 툭 내려놓으세요. 무겁게 저한테 환자분은 보면은 발이 굉장히 이렇게 발등이 좀 높은 편이에요. 네. 그렇죠? 사람마다 발의 구조가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분은 발의 아치가 조금 높은 요족이라고 하는데요. 발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맨발로 걸었을 때 그 앞꿈치 밑으로 가는 신경이 더 많이 짓이겨질 수 있는 발이고, 그러니까 이런 발이라면 맨발 걷기는 하시면은 안 됩니다. 준영 씨 발은 발의 아치가 평균보다 높은 오목발입니다. 우리 발은 발 아치의 높이에 따라 평발, 일반발, 오목발로 나뉘는데요. 아치가 내려앉은 평발이나 아치가 높은 오목발은 운동 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중의 3배에 달하는 하중을 견디는 우리의 발. 작은 발이 엄청난 하중을 견디면서 서고 걷고 뛸 수 있는 건 발에 아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치가 지나치게 높다면 바닥에 닿는 좁은 부위로 하중이 집중되고, 반대로 평발은 하중을 분산하지 못해 발에 피로감이 쌓입니다. 이때 무리한 운동으로 발 아치를 자극하면 발에 통증이 생기고 이는 몸 전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구조적인 문제가 없고 발이 건강한 발은 맨발 걷기를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지만, 발의 아치가 너무 높다거나 반대로 아치가 너무 낮은 평발이라든지 또는 뭐 무지외반증이라든지 이런 변형이 심한 발도 맨발로 걸었을 때 압력 분산이 골고루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 특정 부위에 압력이 쏠리면서 좀 무리가 될 수 있어요. 맨발 걷기는 일반 걷기보다 발에 큰 자극을 주는 만큼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실제 맨발로 걷다가 생긴 염증이 종아리까지 번지기도 하고, 상처가 난 줄 모르고 방치했다가 심하면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저는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이 맨발 걷기가 모두에게 효과가 좋은 건 아니라는 점인데요. 실제로 맨발 걷기 이후에 이 발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찾았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요. 예. 그래서 교수님, 실제로 그런 환자들을 많이 보셨는지 궁금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당뇨병 환자들이죠. 네, 당뇨가 오래되면 감각이 먹먹해지는 합병증이 오거든요. 발에 감각이 무디면 맨발로 걷다가 어디 찔리고 상처가 나도 잘 모르세요. 그러고서 계속 걷다 보면 감염이 되고 고름이 나오기도 하고 괴사가 되면은 절단에 이르기도 합니다. 당뇨발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맨발 걷기는 절대로 삼가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맨발 걷기 한다 생각을 하면은 걱정이 되는 게 땅이 다 고른 건 아니잖아요. 맨발로 걷다가 다칠 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만약에 다치고 나면은 감염 걱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안전을 위해서 잘 조성된 산책로나 황토길 또는 고운 모래사장 같은 곳을 걷는 게 좋겠습니다. 걷고 나면 깨끗하게 씻고 상처가 생기지 않았는지 눈으로 잘 살피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물구나무서기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물구나무서기 할 줄 모릅니다. 우리 기자님은? 저는 엄두도 못 낼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물구나무서기도 힘든데 물구나무서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얘가 버틸 수 있을까요? 몇 발자국 걷지 못하겠죠. 손목 나갈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발은 그걸 견뎌요. 생각해보면 발과 손이 크기도 비슷하고요. 뼈의 개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발은
이 무게를 다 짊어지는 거예요. 발이 이 작은 우리 전체 면적의 2%에 불과한 이 발이 나머지 98%에 해당되는 몸뚱아리를 짊어지고 매일매일 걷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발은 아주 잘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의 발은 그 수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에도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 50년, 60년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발을 써요. 근데 그 이후가 되면 여기저기 발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발이 좀 전과 달리 좀 피곤하다든지 발에 쥐가 난다든지 좀 통증이 자꾸 느껴진다든지 이런 신호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렇게 만약에 변형이 된 발은요,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는 없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뭐 수술을 해서 잘라서 교정해서 다시 붙이고 하면 변형된 것을 고칠 수는 있죠. 하지만 근육이 다 빠져서 앙상해지고 이런 노화된 발은 수술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 우리가 오랫동안 걷기 위해서는 발의 노화 현상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100세 시대의 발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 건강을 지키는 운동 함께 해볼까요? 먼저 엄지 발가락만 올리기. 두 번째, 발가락 전체를 올린 뒤 엄지와 새끼발가락만 내려주세요. 세 번째, 발 앞꿈치를 뒤쪽으로 당겨 발을 수축시켜줍니다. 맨발 걷기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잘하면 득,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내 발의 중요성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맨발 걷기가 어떤 일반 걷기보다 더 나은 운동이다라는 시각을 가지면 안 된다. 저는 맨발 걷기는 일반 걷기가 확장된, 그 걷는 수단이 하나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일단 사전 준비 운동 충분히 하셔야 되고 본인의 어떤 나이라든가 건강 수준을 감안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걷기를 하는 게 적당할 것이냐, 무리하지 않는 맨발 걷기를 통해서 좀 더 본인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내 발이 아직 괜찮을 때부터 우리가 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발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발을 부드럽게 하고 오래오래 써도 손상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발 건강을 지키는 거를 제가 너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